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천에 이렇게 왔습니다. 연천에 온 이유는 채니 아빠님과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어부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해볼 콘텐츠는 이글루를 만들어서 산천어를 먹어보자입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리. 자, 오늘 개고생하기 전에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순대국 집에 왔습니다. 어우,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오늘 지각생 잘 먹을게. 여기 순대국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입구는 이쪽으로 놔야 돼. 이건데? 와, 좋다. 옆으로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쌓아야지. 아, 놔두세요 거기다. 놔둬요? 네. 자, 요렇게 할 거예요. 여기가 입구. 50개만 더 자르면 돼. 50개요? 50개만. 아, 입구까지? 아니, 3단이니까. 아, 3단? 2단 아니었어요? 아니, 3단. 아, 다 됐어? 다 됐어. 오케이. 와, 왜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좋다. 와. 그러니까요. 어우야, 이제 왔던데. 자,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얼음꽃 커피입니다. 얼음꽃 커피. 아무나 못 먹는 거지. 아, 너무 좋다. 아. 와, 지영군이다. 어서 오세요. 구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오늘 수고하신다 해서 제가 좀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아, 그 뭐예요? 어, 장어 아니야? 아, 장어. 와, 끝에 와서 물어버리네.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휴호. 와, 산천어인 것 같은데? 산천어다. 통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밥으로 통발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루텐 가져왔어요. 그루텐. 그루텐. 여기 지금 고기가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네. 여기에다가 사 던져보라. 던져라. 넣어주면 쏘가리가 딱 들어오겠지. 쏘가리? 쏘가리. 으이? 항상 기승전 쏘가리. 이거 좀 이따가 한번 꺼내볼게요.
해냈다 해냈어. 와, 와, 드디어 만들었어요. 어, 코로나 시대에는 역시 이글루 클럽이지. 어이구, 이제 통발 걷어볼게요. 짜라란, 따란. 쏘가리, 제발, 쏘가리. 오, 야, 뭐 들었어. 어, 들었어? 있어, 있어. 우와, 들어있네. 오, 이거 무슨, 아, 몇 마리? 오, 몇 마리 있네. 아, 돌고기, 돌고기. 아, 돌고기야? 자, 그래도 잡혔습니다. 이렇게 돌고기 두 마리. 돌고기는 보통 돌에, 돌 밑에 붙어 살지 않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놔줄게요. 두 마리밖에 없지만. 여기도 좀 놀았니? 그런 힘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 야, 야생이다. 야생이다 이게. 응원차 온 거잖아. 오, 진짜 대박이야. 내가 지금 구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동사리가 제일 맛있었거든. 아, 동사리. 맛있었는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을까 궁금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000원. 아, 껍데기. 감칠맛.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 여기에서 약간 저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소금장 딱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 오, 야, 여기 여기 여기. 와, 잘 봐. 우리 아까 계란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그러니까, 아, 오늘도 생존이네. 와, 와, 야, 이거 살이. 와, 냄새 너무 좋은데요? 와, 맛있어요. 야, 살 쫄깃쫄깃해. 야, 맛있다. 이게 치마연어. 3,000원에 그냥 3,000원 하면 돼요. 진짜 맛있어. 3,000원 이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약품으로 잡았어요. 영상을 보면 알겠구나. 진짜 맛있어. 가려드릴게요. 야, 이거 따신 거 별로 없네. 다 드세요. 이야. 우와. 잘 드시네. 근데 진짜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없이 따름 발라주면 좋겠다. 아, 암살 실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글루 만들어서 3,000호를 먹어보자 콘텐츠를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얼굴 써봤네. 아직도 얼굴 써봤어. 아까도 얼굴 써봤잖아. 10시에 오기로 하고 저기 시작한 건 1시야.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아, 저 원래 4천 원 먹으러 온 건데. 와, 다음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빡신 작업이라. 근데 저 궁금한 게 한국에서 이걸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든 사람 없어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 아니고선 이렇게 만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버가 뭐 누가 만들었던 상관없지 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어, 코로나 시대에는 역시 이글루 클럽이지.